도대체 뭘 얼마나 더 잘해야 될까요? 이어지는 호실적에도 주가가 부진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차인데요. 11월 6일 코스피가 5.66%나 폭등하는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는 지수 상승률의 절반도 미치지 못했죠. 현대차의 주가 부진과 향후 전망을 살펴볼까요? 우선 3분기 실적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현대차의 3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3.8조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46%나 성장한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기대치 3.6조 원을 6%나 상회한 수치입니다. 자동차 사업부의 마진이 9.6%를 기록했죠. 참고로 이는 테슬라의 지난 3분기 영업이익률 7.6%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자동차 수요 피크아웃 걱정 속 이번에도 호실적을 이어간 현대차였습니다. 호실적에도 주가가 크게 반응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한투자증권의 정용진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시장의 주목은 전기차 수요 둔화와 완성차의 대응에 쏠려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년간 모든 관심도와 주가 변동이 전기차 전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전기차 시장의 균열이 완성차 입장에서 어려운 수요 업황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통적 자동차 업체의 입장에서는 유연한 대응을 통해 기회로 작용할 수 있지만 24년 전기차 판매량 전망치는 35만 대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현대차증권의 장문수 애널리스트는 킹대차 가실적이라는 재밌는 제목의 리포트를 통해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개선 요소가 지속된다고 언급했습니다. 4분기에는 개선된 환율과 계절적 성수기 진입, UAW 파업과 도요타 일본 생산 차질로 북미 시장 재고 하락에 따른 인센티브 하락과 함께 국내 OEM 점유율 확대를 누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선될 이익 기대 수준을 감안할 때 예상되는 연간 배당금 고려 시 보통주 및 우선주의 투자 매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질적 개선과 외형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개선되는 이익 창출 능력을 감안 시 극도로 저평가된 주가는 회복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아쉽게도 위에서 언급한 4분기 투자 포인트 중 환율은 단기 급락으로 1,300원 선을 하회했으며 UAW 파업 역시 노조의 승리로 마무리되어가는 분위기인 것은 부담 요소로 판단되어집니다. 현대차의 주가 반등 포인트를 조금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곰차량의 종목 체크 포인트. 자동차 업종의 주가 부진 이유는 미래 경기의 불안과 이에 따른 수요 감소 가능성 때문입니다. 고가 내구 소비재에 속하는 자동차의 경우 경기 둔화가 소비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구간에서 공급망 타격으로 원활한 공급을 하지 못했던 자동차 업체들이 생산 정상화에 나서며 현대차의 강화된 경쟁력에 의구심을 갖는 것도 원인입니다. 테슬라가 촉발한 전기차 가격 경쟁이 향후 현대차의 전기차 전략과 수익성 확보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시장의 우려를 일시에 해소시켜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조금씩 둔화되는 업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보여준 견고한 차량 판매, 믹스 개선, 전기차 경쟁력 확보 등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너무도 저평가된 현대차의 주가는 펀더멘탈을 조금이나마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